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대전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명쾌한 분석, 즉 대의명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은 기초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활약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굿모닝 충청은 대의명분을 통해서 대전시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아울러 개별 의원들의 예능감을 살펴봄으로써 145만 대전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장이신 송활섭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님에 대한 나름의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나중에 수정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고향이시고요. 순산증중과 서대전고, 그리고 충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력이 있으신데요. 몇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서포터즈단 중앙대회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추진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대덕구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한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는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의원님?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해 좀 더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을 가결 처리하셨고요.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도 산단 대개조 국비확보 촉구, 그리고 대청호 수상 이동수단 도입 관련 등 총 4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관련된 정책 등 총 8건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정책 활동을 많이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정치에는 어떻게 입문하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치에 대한 입문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제 고향이 대청댐에 있는 신탄진 지역입니다. 특히 대전에 어떻게 보면 서북부 쪽에 있는 쪽인데, 학창시절에 대전으로 학교로 나오면 버스를 한 3번 이상 타고 나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때는 다 농사를 덜 많이 지었지만 6남매를 키워내면서 그 학비를 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종합대학을 안 들어가고 단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오고서 나와서 이제 거기서 학구사, 신문사 기자로서 예, 활동을 하고, 학우들에게 많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 또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던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사회생활을 좀 일부 하다가 민간단체라든가 이제 사회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말씀하는 부분이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소신을 밝히고 또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뭐 사회활동을 워낙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어떤 제도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영향을 발휘하겠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의원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고충 해소라든가 산업단지 대개조, 이런 뭐 다양한 의정활동을 좀 하셨는데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구대의회에 들어가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부 지원조례를 좀 했어요. 유아교육부 지원조례를 지금 현재 유보통합을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거든요. 그러면 대전 시내 어느 지역단체도 똑같지만은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았을 때 전직 선배 의원들께서 못한 부분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있는 유아교육부 지원조례를 최초 발의를 해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에 지금 보람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을 하고, 뭐 대덕 산단 대개조 사업이 있는데요. 1970년도에 이제 대덕 우리 산단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은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단을 어떻게 하면 되게 좋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일자리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데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의원님 그 의정활동을 보니까 어떤 지역의 이슈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23일이었죠. 대전시 금산군 통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하셨는데요. 네, 예, 그렇죠. 그 통합의 필요성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 금산하고 대전시 통합 논의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60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필요성을 느끼겠다는 것은 그전에는 금산이 통합을 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대전도 필요성을 느꼈는데 지금은 행정구역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생활권이 불일치가 됩니다. 대전에 이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는 가까워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도청이 이제 이사 가고 또 세종시가 이제 생김으로써 대전시도 인구가 이제 유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도청을 금산군에서 외로운 섬처럼 지금 현재 돼 있어요. 대전을 거쳐서 도청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역은 먼 뒤 있고 또 생활 편의는 대전권이 끄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가까워서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최근에 금산군에서 주민들이 이제 통합 논의 본국민 추진위원회를 해서 금산군 의회에다가 이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금산군 의원들께서 저희 의회 대전시에 직접 찾아온 계기가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변했다. 왜냐하면 금산군도 지금 5만 인구가 거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장호 시장께서 지금 대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500만 평 말씀을 하셨는데 큰 산단을 만드는데 그렇게 넉넉한 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금산하고 통합이 된다면 서로 이게 맞는 거예요. 금산 군민 입장에서는 행정구역 편의도 좋고 생활권도 가까워도 좋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땅이 없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터가 됐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논의가 돼 있지만 예전보다는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일부긴 하지만 금산 군민 중에서는 혹시 대전에 있는 기피 시설을 막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글쎄 뭐 예전에는 저 행정구역상 그 중간에 예를 들어 혐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혹시 그쪽에다 떠넘긴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보니까 금산군 자체인에서도 그런 것은 지금 시설이 다 돼 있고요. 대전은 뭐 알다시피 이제 하수종말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금고동 매립장으로 다 들어가게끔 다 지금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26년 이후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산군한테 뭐 그 대전시의 어려운 이런 그런 것을 넘기고 그런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확실히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보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덕구가 지역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의원님들이 뭐 자기 지역이 제일 어렵다 더 해야 된다 하긴 하지만 또 대덕구 의원으로서 대덕구가 가진 문제의식 또 해법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동구하고 중구고 원도심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덕구는 더 소외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게 바로 이제 지역 소외론. 그 소외론이 불씨를 잠재우고자 제가 정치를 출마하게 된 거고요. 뭐 수도권이 지금 커지고 지방의 소멸 위기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으로 따지면은 대전 전체가 유성이나 서구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가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는데 중구도 그렇고 대덕구도 아니 동구도 그렇지만 대덕구는 특히 거기에서 좀 더 동떨어져서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이 심화가 됐다. 동서교육 편차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도 열악하고 공공시설도 대덕구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으로 대청호를 40년 전에 대청호가 이제 생겨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족산도 있고 또 수도권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금강 우일은 금강이고 갑천이 있고 또 철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또 17호 국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시설을 빼고 나면은 사실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민들이 특히 소외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특히 대덕구 지역에서도 해덕 신탄진 지역이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역구가 대덕구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제 지역구인데요. 그분들 그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대덕구 신청사를 저희 지역구인 연축지구로 지금 옮길 계획을 대덕구에서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연축지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있겠군요. 예, 그렇죠. 연축지구에서 혁신지구는 혁신지구라고 하면 공공기관이 지금 이전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것이 말로만 되지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모가 좀 작아요. 그것도 뭐 대전시장이나 구청장께서 행정적으로 좀 더 편입을 시켜서 구역을 하면 공공기관의 혁신지구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송활섭 의원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굿모닝 충청 대의명분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총 세 가지 질문을 뽑아서 주시는데, 하나를 뽑아주시고 저를 주시고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노래를 불러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뽑으셔야 됩니다. 네네네. 어려운 질문인데 무슨 선물 보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일 당장 대통령과 5분의 면담 시간이 잡힌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국민이 기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셨는데, 사실 국정의 절반을 끌고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호응해 주기를 바라고요. 먼저 대통령께 뭐 감히 지역 지방의원으로서 만난다면은 지금 뭐 민생이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민생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모든 돈과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방 소멸은 오늘 내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지방에 광주나 대구나 이렇게 대도시를 나름대로 다녀왔는데 거기도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경기가 같이 살아남아야, 물론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중앙에 비대해진 부분을 지방에서 커버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방에 관심을 좀 더 하고 지방에 투자하고 공공기관이라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산업기반 시설이 지방으로 좀 내려와서 이쪽 청년들이 어려운 부분을 고충을 헤아려지면은 수도권이 비대함이 어려움보다는 지방과 함께 골고루 잘 자르면은 지금 말씀하신 지방 소외론이라든가 소멸론이 또 사라지지 않겠느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응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두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아까 의원님께서 학보사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이 답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전시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시민이 알 권리를 의원들이 했던 부분을 우리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알려지고 홍보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야 된다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언론에서도 우리 대전시의회에 대한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기자는 본분에 맞게끔 역할을 좀 다해주기를 저는 기대할게요. 또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우리 의정활동 모든 것을 기자분들이 속속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항상 배우해야 되겠다. 기자분들이 저희들보다 현장 경험이 많게 현장의 답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기자들 역시 그 본분에 맞는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왜 자꾸 무거운 질문들이 나오네. 큰일 났네요. 자,
의원님이 속한 당 대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겠죠. 당 대표를 만난다면 건의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면은 먼저 응원하고 싶습니다.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동안 야당께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그런 분하고 대야 투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로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떤 의석이 나오더라도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힘내시라, 열심히 뛰어라, 그동안 해온 것을 같이 함께 걸어가겠다, 함께 어려운 길을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솔직 토크 시간에 그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두 분이 동시에 나온 분은 우리 위원님이 유일하십니다. 조만간 만나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해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뭐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거 대전시 의원에만 머무르진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 뭐 지역에 가면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오피리언 리더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주문을 하시고 저한테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중앙 정치 뭐 지방 정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지방 의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또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박수 칠 때 뭐 떠나라고 하는데 박수 칠 때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박수 치지 않으면은 떠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는 안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의원님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구대의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고요. 뭐 아직은 조금 남았지만 한 2년여가 이제 남은 시점입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2년 동안은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 의회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가능한 한 의장께서는 우리 시민이 대표 기관으로서의 의장께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22명의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의장활동에 걸림돌 없이 잘하느냐 또 시끄럽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저는 어머니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제가 뭐 100% 잘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의원들끼리 거리 협력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은 2년 일정은 좀 더 저희들이 이제 입법 조례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조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현안을 보면은 대덕구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지역 활동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활동에 대한 성과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께 감사를 드린데요. 먼저 이장구 시장님의 그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동안 16년 넘게 대전의 그 도시철도 2호선을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민선 8대 오면서 이장구 시장께서 아주 결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도시 트램이 2호선이 이제 수소 트램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치적 결단을 많이 했다. 잘하셨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 현안은 지금 우리 최충규 구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대덕구청사가 오래전부터 연축직으로 지금 옮길 예정인데 예산이 사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요즘 건축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지고 초기 계획 단계는 한 1200억 정도 했는데 지금 한 1800억 정도 전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전시하고 우리 대덕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소외된 우리 대덕구 발전에 또 대덕구 신청사 짓는데 제가 송할수록 이름을 담당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 고향인 신탄진 지역이 부부권으로서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대전역이 크게 환승역 센터까지 크게 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신탄진역은 예전같이 못하다. 그래서 신탄진 역세권 개발을 중점으로 해서
서광장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청 때문에 7가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동안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든가 생활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환경도 변했기 때문에 그 규제 대청호 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제 목소리를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 갈 예정이고요. 대전시는 지금 산단 500만 평을 조성한다고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큰 대기업들에서는 에너지 지금 대전시 에너지 자립도가 3%가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는 열병합 발전소를 제가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낙후된 열병합 발전소가 다시 증설도 하고 새롭게 새로운 기업인을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것은 지역의 의원의 하나로서 우리 대덕구의 1, 2산단 또 대덕 산업단지 3, 4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허파가 대전의 허파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경제가 다 대덕구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혼자 갈 게 아니고 톱니바퀴처럼 대전은 톱니바퀴처럼 5개구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의 중심에는 대덕구가 있다. 대덕구의 발전에 앞장서는 그런 대덕구의 대덕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할섭 의원이 진짜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의원으로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총선에 출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선은 지금 후보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열심히 응원하고요. 또 함께 또 뛰고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다 승리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과반의석은 여당에게 좀 몰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또 광역시장 또 단체장 또 광역위원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끝으로 대전 시민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할섭 의원입니다. 저는 대덕구 신탄진 해덕의 지역구를 둔 대덕하면 생각나는 사람으로서 2년 남는 기간 동안 열심히 대전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대덕 구민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임해하면서 대덕 구민이 대변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대전 시민이 대변인이 돼서 시정활동에 열심히 하고 집행부와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함으로써 더 서로 양쪽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전을 발전하는 데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송할섭 위원님 모시고 대의명분을 진행해 봤습니다. 소상공인 고충 해소를 비롯해서 산업단지 대개조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상도 기대감을 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의명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